2인칭은 너, 3인칭은 우리. 그렇죠. 거의라는 대사. 이거죠. 자, 나 칭찬은 몇 번 말이다? 한 번. 한 번 말이야, 제발. 누구랑 대화할 때요, 자기 칭찬 제발 한 번만 해라. 근데 거기다가 또 이 칭찬, 저 칭찬, 또 자식 칭찬까지, 그런 재수 없는 사람 되는 거야, 이게. 이게 잘해놓고도 완전 바보되는 거야, 이게. 자, 그러면요, 2인칭. 그럼 3대 칭찬을 몇 번 해라? 두 번만 해요, 두 번만. 더 이상 하면 아부가 돼, 아부가 이제.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이게 공식, 공식. 자, 그럼 나머지 뭐예요, 나머지? 우리. 버리지 않는 그 사람을 몇 번 해라? 세 번 이상 해라. 이렇게 말하는 거죠. 노래는요, 누구나 대화할 때 버리지 않는 사람 칭찬해, 10번. 10번. 그 사람 못 잡아보면서 안 때려. 왜 그러냐면 한국 사람들은 남의 단점을 찾아내는 데 천재적인 기질이 있어. 남을 욕을 하면서, 남을 씹으면서 자기의 행복을 누려. 이 한국 사람들이. 근데 누구 칭찬하면 재수 없는 거야. 이게. 그래서 칭찬들, 봐봐. 그래서 한국이 옛날부터 봐봐. 뭐가 많이 발달되어 있어? 싸움꾼이 재밌어, 안 재밌어? 재밌어. 자랑해. 근데 한국 사람 싸움 구경이 좋아하는데 싸움을 많이 치단 말이야. 옛날에 동네에서도 싸움 붙이잖아. 그럼 구경꾼이 뭐하라고? 돈 내기야. 이런 것이 완전 다만이죠. 어렵죠. 혹시라도 내가 정경호 선생님이 참 처음 만났을 때 진짜 재수없는 사람이었거든요. 원래 내가 봤을 때는. 근데 내가 둘이 이야기할 때 내가 정경호 선생님, 아, 이 사람 보면 벌써 매력적이더라. 노래도 잘하고 체조도 잘하더라. 야, 원래 정경호 그 일을 싫어했잖아. 아니, 싫어했는데, 아, 내가 그 이메일 봤더니 정말 대단한 게 한두 가지 아니더라. 내가 그래서 요즘 많이 반성한다. 정경호 선생님 보면서 다시 태어난 사람을 느끼지. 이런 말 하면 이분이 뭐라고 그래요? 야, 그래. 나는 옛날 네 생각, 나도 네 말도 내가 정경호 별로 안 좋아하는데, 아, 그렇구나.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정경호한테 가서 뭐라고 그래? 내 이찬 내 자랑이야.